궁금하지만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주식 이야기 5스타가 속 시원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말 좀 한다는 주식코스 선방, 우리는 주식 TMI입니다. 네, 지금부터 이유 있는 투머치 토커서 있어 알아두면 돈 되는 주식 정보 제대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뭔가요?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꾸준히 수익 날 수 있는 자신만의 패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아무래도 뭐 맞는 말씀이시지만 타이밍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타이밍과 그 패턴인데요. 자, 다 빼놓을 수 없지만은 주요 인지만 그 저는 특히 이제 실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로 실적 시즌을 맞아서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속 군계 일학. 올가을 무르익을 실적주는입니다. 자, 올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실적 악화가 굉장히 상당했죠. 그 속에서도 주요 기업들은 실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 금융정보업체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한 차례도 실적이 꺾이지 않은 기업은 21곳에 불과하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할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영향을 좀 받았다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기업들이 실적이 좀 저조해질 때 이제 언택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실적 성장이 좀 두드러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매분기 실적 매분기 지난해 실적을 갈아치우면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인 주인공은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다양한 업종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셀트리온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름을 올렸어요.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3분기까지 계속적으로 성장을 이어갈 수 있던 비결은 뭘까요? 아무래도 바이오시밀러 판매량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봅니다. 특히 미국에서 작년에 출시된 트로시마가 시장 점유율 16%를 넘기면서 순항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자가 면역 치료제 램시마 SC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램시마 SC는 가정에서 스스로 투약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언택트 시대와 맞아떨어지면서 시장 점유율을 넓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영향으로 식품주하고 게임주 역시 빼놓지 않고 실적주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식품주 상승에는 뭐 저도 일조를 한 것 같아요. 뭐 집콕 때문에 뭐 밖에 나가서 먹기는 어렵고 집밥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K푸드를 찾는 소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뭐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라면인 신라면은 뭐 이미 가장 오래됐고 가장 대표적인 K푸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는 김치와 특히 전통식품 중에서도 장류에 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동남아에서 고추장이 그렇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발효식품, 특히 김치의 수출이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CJ 대한통운 역시 코로나19가 오히려 호재가 된 기업이 아닐까 싶어요. 저도 오프라인보다 이제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택배를 자주 이용하게 되죠. 사실 택배를 풀 때 언박싱이라고 요새 또 얘기를 하는데 그때 참 기분이 좋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CJ 대한통운은 지금 코로나 영향으로 택배 물류량이 작년보다 상반기에 2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데 택배 회사들은 슈퍼 호황을 맞고 있죠. 그중에서도 택배 물류 1위 업체인 CJ 대한통운이 점유율 29%가 늘어나면서 최대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고 있고요. 이런 수혜는 하반기도 계속될 걸로 봅니다. 네, 헬스케어, 식품, 게임, 반도체 뭐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이 올해 계속해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5스타가 뽑은 최고의 실적 성장주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먼저 저는 반도체 소부장을 선정을 했는데요. 올해 초만 해도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컸는데 예기치 않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판매도 줄고 5G에 대한 투자도 연기가 되면서 수요가 생각만큼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비대면 산업이 성장하고 또 화웨이로 인해서 우려보다는 양호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백신이 일반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좀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이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격히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거기다가 또 미국의 화웨이라든가 SMIC 제재로 비메모리에 대한 기대도 커져가고 있어서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두 분은 어떤가요? 저는 OLED입니다. OLED. 지금 디스플레이 업종이 보면 LCD에서 OLED로 산업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올 2분기부터 OLED 관련주들이 산업 전환에 따른 실적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OLED 산업은 이제 막 꽃이 피기 시작한 시점이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이렇게 막 꽃이 피기 시작한 섹터에 매수를 해야지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OLED로 설명을 드릴게요. 김은경 대표님. 저는 헬스케어 업종을 골라봤는데요. 헬스케어 쪽은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US케어 쪽 비대면 의료 분야가 각광을 받았고요. 성장폭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뽑았는데요. 기존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의 실적 성장을 전망한다면 헬스케어 쪽이 좀 더 유망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업종이라든가 뭐 테마 쪽을 이렇게 좀 봤는데요. 사실 특정 유망 섹터에 속해 있다고 해서 주가가 다 오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기업 실적을 꼭 확인해 봐라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5G 관련주 중에서 올해 적자인 회사도 있어요. 이 얘기는 실제 5G 관련 매출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고 앞으로도 실적이 부진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조심해야 되고요. 요새는 HTS라든가 인터넷을 통해서 개인들도 실적 확인이 가능하니까 유망 업종이나 테마다라는 말만 믿지 마시고 매수하고자 하는 기업들 실적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에 대한 모든 궁금증 5스타 무료톡방에 남겨두시면 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죠? 샵 3231으로 문자 주시면 참여 안내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SBS CNBC 증권에서 필살기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모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고요.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내일 더 부자 되세요.